최영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택 시티즌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백준범 골키퍼, 최민수, 김동환, 안일주, 이영석, 김홍, 이준원, 김호승, 신창렬, 최희창, 이승호 선수 정팀 청주FC입니다. 서원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상재 골키퍼, 유재호, 인석환, 이민영, 한승우, 이풍범, 손민우, 김정훈, 권승철, 김재영, 문경민이 나오겠습니다. 첫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이요. 재밌는 축구를 하긴 하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아쉽죠. 그렇죠. 자,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평택, 오른쪽이 청주입니다. 이제 리그 12위 청주와 13위 평택의 맞대결. 일단은 더 높은 순위에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 짓고 싶을 거예요. 이번 경기만 이기면 또 9위까지 오르게 되니까요. 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흘러포 슛! 들어갑니다! 전반 초반 선제골을 기록하는 청주FC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판이 노골을 선언을 했고 이제 김정훈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잡아냈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승리가 없으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이제 뒤쪽에서 슛. 지난 라운드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미스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금도 미스가 나왔네요. 자, 지금도 말씀하시자마자 미스가 나왔습니다. 위험합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한승우 크로스! 들어갑니다! 여기서 득점이 나옵니다. 한승우의 크로스! 그리고 문경민의 마무리였습니다. 스코어 1-0 청주FC가 먼저 앞서갑니다. 제가 평택이 빌드업 과정에서 미스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지금 미스가 나왔어요. 네,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긴 했거든요. 그렇죠. 크로스 좋았습니다. 자, 헤더 뒤쪽으로 흘렀고 박스 안쪽 넘어졌습니다. 일단 수비가 급하게 걷어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볼이 뒤쪽으로 흘렀어요. 2대2입니다.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반대편에 선수 있고 빠른 공격! 청주 슛!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끊기는 것도 끊기는 거지만 역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오늘 실점 장면도 그 부분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역습을 지속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전진 패스 들어갔고 슈팅까지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지금은 스루 패스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또 수비를 막아서면서 왼발 슈팅까지 연결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승우 돌아섰고요. 지금도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김정훈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이풍범 연결... 크로스! 자, 마지막에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이 공이 다시 한번 문경민 쪽으로 연결이 됐더라면 청주FC 좋은 기회를 맞아. 낮게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 높게 뜬 공. 자, 경합 치열해요. 세컨볼 한승우 왼발. 자, 수비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지금 코너킥 상황에서 살짝 뒤로 빼줬습니다. 자, 지금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이번에 청주의 역습 기회. 이풍범 오른쪽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또 오른쪽입니다. 크로스 나오겠죠? 올려줬고 밟아줬습니다. 박스 안쪽 이풍범! 수비 맞고 굴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른쪽에서 청주의 역습이었고요. 지금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평택과 청주의 경기 스코어 1-0 청주 문경민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 청주의 역습이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지속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면서 득점까지도 만들어냈고 평택은 4경기 연속 무득점인데 오늘도 일단 전반전까지는 공격에서 활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경기 양주의 경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다고 합니다. 승점 1점을 챙긴 양주기 때문에 평택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무조건 승점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최하위권 경쟁이 있고 또 경쟁 팀들이 승점을 얻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본인들이 승점을 챙기지 못한다면 다른 팀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승점을 따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오른쪽에서 한승욱이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고 슈팅 빗맞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한승욱의 크로스 박스 안쪽 넘어져 있는 살았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추가 골 기록하는 청주FC입니다. 스코어 2-0. 지금 지켜줬고 왼쪽 측면 이준원 찍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연결됐습니다.
아직 있고요. 터치했습니다. 때려야죠. 흘려줬고 중앙 지역에서 패스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전개해줬습니다. 한번 올려야 됩니다. 크로스 올렸는데 김상재가 잡아냈습니다. 아, 평택은 슈팅까지 마무리를 짓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평택이 지속 점유율을 유지합니다. 적극적인 움직임 김홍 주고 들어갑니다. 돌아섰습니다. 오른쪽 측면 크로스까지 연결이 됐고 박스 안쪽 김상재가 높게 뛰어서 잡아냈습니다. 어쨌든 오른쪽에서 이 평택의 라인업에서 또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김홍 좋은 턴 보여줬습니다. 김홍 좋아요. 자, 잘 빼줬습니다. 때려야죠. 김남규 오른쪽 선수 있는데 슛 뜹니다. 지금 오랜만에 슈팅을 가져갔던 평택 득점까지 연결이 될지. 아, 지금도 미스가 나올 뻔했죠. 자, 이런 장면에서 앞선 첫 번째 골에 실점을 했거든요. 자, 선수들 이 특히 수비 지역에 있는 선수들은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연결됐고 살았습니다. 자, 지금 좋은 슈팅을 보여줬던 김정훈이었습니다. 네, 또다시 김정훈 선수였는데요. 아, 왼발 요즘 무섭습니다. 네. 김홍이 오른쪽 좋은 패스 밀어줬습니다. 잡을 수 있죠. 바로 올려줬는데 김남규 쪽 살짝 패스가 길었습니다. 김상재가 잡아냈습니다. 위쪽으로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이제 수비 라인과 좀 벌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또 공략하는 것 같고요. 지금도 잘 풀어 나왔습니다. 자, 인석한의 패스.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아, 지금 슬패스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또 이거를 집중을 했더라면 득점까지도 연결이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스코어가 3-0으로 벌어지게 되고 사실상 오늘 경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평택이었거든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루즈볼 다시 이어받는 김남규. 김홍 때려봐야죠. 아까 처음에 슛 뜹니다. 과감한 슈팅을 때려봤던 김홍 하지만 뜨고 말았어요. 지금 저 위치에서 평택 선수들이 돌아가 수비를 보던 선수였는데 공격수로 포지션 변화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양한 장점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한민 바로 붙어줍니다. 이준원 사이 공간 좋은 패스 밟아줬고 김남규 이었어요. 김남규 때려야죠. 김남규 골! 정말 오랜만에 득점. 김남규가 평택에서의 득점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남은 강등권 싸움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올라옵니다. 오, 그대로 가방옵니다. 아이스박스 가방 골! 동점골 평택! 경기를 원점으로 만듭니다. 부심 기가 안 네. 이렇게 되면 한 골이 분명히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실수 안 됩니다. 청주 날카로운 역습 여러 차례 보여줘봤습니다. 아까 정면에서 템포 조절하고 원터치 안쪽으로 이 공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평택이 분명히 빌드업 상황에서 실수가 많이지만 수비를 강화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네. 때문에 평택에게 지금 분위기가 오고 있고 또 찬스가 분명히 날 거거든요. 크로스에 올려줬습니다. 이 머리 맞고 뒤쪽으로 올렸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진 않습니다. 네. 중앙이 비었어요. 슛! 왼발 슛! 와, 지금도 김정훈 왼발이었는데요. 자, 이 김정훈 선수의 슈팅을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26라운드 평택시티즌과 청주FC의 경기 스코어 2-2 양팀 승점 1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청주가 막강한 공격력을 보이면서 두 골을 앞서갔는데 평택이 그동안 잠들어 있던 공격을 터트리면서 동점으로 만